영하 14도야 지금. 오늘 한 포크 한번 뛰어보려고요. 벚꽃 뛰신다고요? 네. 20대 못지않은 뜨거운 혈기. 두 발로 전국을 평정한 의지의 사나이가 등장했습니다. 차도 달리고 사람도 달리고 인생도 달리고. 집시카를 타고 한파 속으로 뛰어든 집시맨과 그의 아내. 나와 아니야. 감춰. 아 왜 또 나는 나오래. 와 길을 봤습니다. 이게 기가 진짜 받아지금 받아지는 거야. 어 금방 금방. 조금만 더 숙여봐. 24시간 남편의 못 말리는 운동 사랑 덕에 조금은 고단한 여행. 숙기는 없으니 춥다. 우와. 모든 걸 내려놓고 조금은 특별한 여행을 떠나게 된 그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. 중환자 시대를 갔는데 갑자기 잘못되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야 인생 참 별거 아니구나. 우리 나름대로 여행이라는 걸 좀 한번 다녀보자. 평생을 묵묵하게 뛰어온 부부가 둘만의 인생 휴가를 즐기는 법. 땀으로 추위를 이기는 후끈한 겨울 여행기를 함께합니다.